미국 시간 하는 거 보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픈 애 같다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석천입니다 해피 뉴 이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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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들 뭐하고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하루 종일 집에 있집에 어 우리 박셰프 어 제라드 들어왔네 규태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이제 고등학생 됐네 아싸 저는 지금 어 제라드 우리 어, 저기 선진이 셰프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제라드 지난번에 봤지? 아 제라드 셰프님이 그 재밌었던 얼굴 조망만 하고 그렇지 우리 현, 그 현지에서 먹게 그 네네네 이 점심보다 작았던 얼굴이 맞아 맞아 뭐라고요? 저는 지금 대치동에 잠깐 왔습니다 예. 해피 뉴 이어 엠스타일 안녕하세요 새해 첫날 또 대치동에 제 동생 셰프님이 동생이 황선진 셰프가 샌드위치 집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샌드위치를 지금 꿀딱 다 먹고 너무 맛있어 제가 참 희한하네요 저기 보면 타르트 있잖아 딸기 타르트 재료비도 안 나오는 걸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우리 세영이 지금 우리 이 가게 딱 세 명 있어요 셰프님과 딱 세 명이에요 걱정 안 하실 겁니다 네. 안녕 새해 첫날 여러분 뭐 하시나요? 뭐 지난해는 2020년은 정말 여러분 힘드셨죠? 뭐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올해는 다들 기운내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경이요? 문글라스라고요 원래 이게 살짝 이게 선글라스인데 그 제가 알을 뺀 거예요 여기 보면 네. 컬러가 블랙도 있고 브라운도 있고 막 좀 예쁩니다 야, 이 집 샌드위치가 장난 아닙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요 내 입술이 왜요? 내 입술이 왜? 텄나? 입술이 너무 섹시한가? 텄나? 섹시한가? 강릉? 강릉 갈까? 안경 바꿀까요? 속골이, 아, 속골이 아직 너무 그 많아가지고요. 냉동고가 꽉 차가지고. 남양주 구리에 있는 누나 집에 누나 가게 냉동고에 놔놨어요 나중에 그걸 찜을 해먹든지 탕을 해먹든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피부요? 아 피부 피부는 뭐 나름 50살 먹었는데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헤헤헤헤 불청이요? 새해 불청 이 스케줄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 불청에 가끔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면 불청 나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녁은 이제 슬슬 먹으려고 했는데요 저희 샌드위치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집이 샌드위치 맛집이어가지고 대치동 휘문고 바로 옆에 있어요 오랜만에 뭐가 더 좋아? 아 타르트 하나 더 하나 더 먹으라고? 응. 타르트 딸기와 오렌지 타르트 또 얘가 또 미국식으로 만들어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선진 셰프 머리 뭐? 머리 이쁘게 머리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아? 그럼요 네 이렇게 가끔
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평가가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서울 3대 샌드위치집에 뽑힐 수 있는 맞지? 맞아요? 자신 있어야 되는데 네네 야 우리 저 가게 애들 가져가게 피필 아는데 유미를 가져가게 몇 개만 표상해줘 샌드위치? 두 개에서 반반에서 반반만 먹으면 되겠다 그냥 두 개? 어 두 개 저 얼른 어. 딱 두 개만 예 15분 걸립니다 반반 무슨 샌드위치 만드는데 15분이나 걸리냐? 그렇게 해서 장사 어떻게 해먹어? 5분이면 땡땡 나와야지 네 사장님이 오셔도 15분 아 그런가요? 네 샌드위치요? 여기 대치동의 휘문고 바로 옆에 새해 건강히 정말로 행복하게 작년에 진짜 잃어버린 한 해를 빨리 만회할 수 있게 여러분들 진짜 한 분 한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혹시 뭐라도 저하고 도움 필요하신 분,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남기시기 바랍니다. 뭐 드릴 돈은 없는데 아이디어만 하니까 그쵸? 제이슨 안녕. 휘문고 옆에 베카, 베카라는 데야. BECCA 베카라는 예쁜 샌드위치 집이야. 되게 조그만데 정말 예뻐요. 정말 맛있어요. 아 샌드위치 배달해 먹는 분들도 가능하겠다 짱이에요 제이슨 맞아요 BECCA 맞아요 BECCA 아 작업실 아니고요 네 동생 샌드위치 가게 그 황선식 셰프가 되게 유명한 여자 셰프인데 스페인 엘블리에서 공부하고 덴마크 노마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여러 군데 일하다가 자기 가게 갖고 싶어가지고 약간 미친 듯이 샌드위치를 오픈을 했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 시국에 샌드위치 집이라니 내가 안 돼! 나중에 해! 그랬는데 아, 코로나 마지막에 작년 12월에 오픈해가지고 아직은 힘듭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이 재밌게 수미 반찬 제 방 보셨어요? 수민의 반찬은 늘 예능 프로니까 너무 진지하게 보진 마시고요. 예. 오늘 만들어본 타르트예요. 이렇게 디저트 너무 맛있어. 몇 시 오픈이야 너네? 저희 10시 반 오픈이요 10시 반? 아침 10시 이거는 이제 제거 타르트 주문하면 이렇게 딸기 오렌지 키위 이거 완전 미국식이야 완전 미국식이야 한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타르트 두 조각, 두 조각, 세 조각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.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데가 없어서 우리 선진 셰프가 지가 만든 거예요. 대치동 몇 번지지? 너네? 역삼 5호가 나와요. 제가 주소를 잘 휘문고. 휘문고 옆에. 휘문고가 여기 옆에지. 여기 옆에. 삼성역 3번 주. 삼성역 3번 출구 거기서 BECCA 베카 네 베카 오. 베카 프리미엄 델리샤 이거 이제 곧 팔 거래요 오늘 처음 만들었대 그러나
팔아도 팔아도 안 남다는 거 저거는 안 남아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희문고 옆이야. 맞아요. 떡국 드셨어요? 전 먹었습니다. 야야야야. 코로나 때문에 아 저희 남양주 구리에 마이체시 구리점이 있거든요. 저희 누나하고 우리 딸 거기서 일하는데 내일 점심은 거길 갈 겁니다. 네. 점심 약속 있어서. 네,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. 네,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. 안녕, 안녕, 안녕. 구리씨 씨 주말에 스케줄 없을 때 가요. 구리 어디냐고요? 구리 경찰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풋볼장 있는데 그 풋볼장 언덕에 있어요. 마이첼시 구리. 마이첼시 구리. 네. 마이첼시 구리. 부산에 돈가스 집 기가 막힌 집 있는데 광안리에. 광안리? 광안리 맞지? 아 맞아. 감사합니다. 네. 하스님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마이첼시 구리가 저희 작은 누나랑 우리 딸이랑 하는 거예요. 강아지 데리고 오시면 너무 좋아요. 아이들도 너무 좋아. 마당 있어서 막 뛰어놀 수 있어가지고, 네. 검색하면 나옵니다. 예, 어쨌든 올해는 여러분들 작년 너무너무 힘드셨으니까 올해는 조금 잃어버린 작년에 두 배 더 행복하시고요.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래요. 코로나 조심하시고. 예. 개 세 마리 다 들고 오셔도 돼요. 네. 2층에는 추우면 2층에 구리채씨 2층에 강아지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실내 공간이 또 있어요. 갱지 애들 데리고 오세요. 마당에 뛰고 2층에서 또 뭐 있을 수 있으니까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어디로요? 저는 경리단 마이스카이 자리에 SWA라고 제 매니저가 하는 가게 아니면 마이체시 구리점에 있습니다. 더 젊어졌나요?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었는데. 감사합니다. 감수합니다. 평택 팽성. 팽성? 팽성이 어디지? 여기 또 데리고 오세요. 저희 다 괜찮습니다. 히히히. 반가 반가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저 이제 나가봐야 돼서, 네.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쫑쫑. 새해 인사드리려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건강하세요. 헤헤헤. 또치 데리고 오세요. 제주도에서 먼저 오세요. 민우 사랑해. 안녕. 안녕, 안녕. 새해에는 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죠. 빨리 머리 써야지. 부천에는 없습니다. 안녕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광안리 돈가스 이름이 뭐였더라? 광안리 돈가스 맛집 하면 딱 나오는데. 밀락센터 앞에 딱 거기 이름 뭐였지? 돈가스. 돈츠 뭔데? 세자 진짜 맛있는데. 네, 저 이제 나가야 돼서 이거 주문한 거 샌드위치 주문한 거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. 샌드위치 주문한 거를 가지고 배달 가야 됩니다. 너무 맛있는 요 샌드위치.
맛있게 생겼죠. 완전 프리미엄 샌드위치야. 내가 탐이 나서 나중에 이거를 가게 오픈할 때 해야 될 것 같아. 안녕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